지금 두더지 채팅을 보면은 신상원 선수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왜 형이랑 하니? 그랬더니 하필 선수가 그러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멋진 깨발을 만들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신상원 선수. 자, 네 번째 세트 단장의 능선으로 여러분 처리합니다. 자, 태권토스 신상호 선수입니다. 네. 4시적이고요. 빨간색을 띄고 있는 게 허블한 아이들 쓰고 있는 바로 이 선수 하태준 선수입니다. 예, 진짜 신상호 선수는 그 진짜 태권도 도장에 가면요 이제 사범님 말고 정말 있어요. 되게 오래된 있잖아요. 이제 나이 어느 정도 있고 좀 네. 다리 쫙쫙 찢어지고 네. 나이 좀 많아가지고 네. 애들 막 새로 오면은 좀 알려주고 네. 어 요거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미지 같아요. 네, 네. 맞으면서 배우는 거야. 네. 지극탄 한번 날려주고. 예. 네. 네, 너무 잘 어울려요. 네, 카리스마가 있죠. 오히려 정말 잘 안 어울리는 그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게 신상문 선수죠. 신상문 선수가 이제 유단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신상문 선수가 다리가 잘 찢어져요. 곱게 생겼어요. 네. 네. 아, 예전에는 막, 예, 물려차기 하는 것도 보고, 막,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태준 선수. 정말 아직까지 프로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상황. 예. 하태준 선수가 예전에 이제, 저와 같은 팀에 잠깐 있었었거든요. 아, 굉장히 말을 잘 듣는 친구예요. 예. 잘 듣게 생겼어요. 예, 형들 말을 굉장히 따뜻하게 잘 들으면서 성실한 친구입니다. 예. 이제 그러면 결실을 맺어야 될 텐데. 예. 네. 아무래도 이제 팀 내 이경민 선수라는 아주 이제 어찌 보면 엽기적인, 어찌 보면 예. 굉장히 영리하면서, 주도 면밀한 그런 예. 스타일의 프로토스가 있는데, 이 하태준 선수가 팀 내 프로토스의 또 다른 스타일의 프로토스 선수가 될 수 있을지도 상당한 주목이 됩니다. 예. 이경민 선수도 어리죠. 네.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스포트라이트는 사실 이경민 선수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제 베스트 또 그 멤버, 스타팀 멤버, 그러니까 라인업에 이제 포스트 시즌에 들어갈 것인지도 들어가야지 되겠죠. 주전 그렇죠. 경쟁. 뭐 전에도 사실 열심히 하는 이제 하태준 선수가 이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좀 있었는데 예. 여러 가지 또 뜻하는 대로 예.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타까웠었는데 예. 어느 게 좀 잘 살려서 예. 앞으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양 선수 초반부터 매너 파일런에 대한 대비는 꼼꼼하게 해왔네요. 프로브 정찰이 갔지만 상대방의 파일런에 의해서 매너 파일런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아, 광전사 나왔네요, 광전사. 이, 스타크래프트 예. 2에서 한글화가 많이 된 거지. 질럿이 광전사로 되어 있는 거라, 그쵸? 맞죠? 그런가요? 예, 그랬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예, 워낙에 좀 요상한 이름이 많아서. 갈까마기도 있고요. 예, 그렇게 좀 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이. 예. 사실이네요. 그리고 뭐, 이름이. 예. 저희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낯설어요. 네. 이상하게 낯설어요, 그런 것들이. 네, 문화사대주의는 아닙니다. 뭐, 영어가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네. 입에 좀 사실 안 맞는 거는 좀. 그렇죠. 네, 그런 중계를 흉내내시는 분도 많이 계셨어요. 아, 갈까마귀! 뭐 이런. 이렇게 해야 되죠. 네. 자, 좋은 게임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지도 사실은. 네, 그렇죠. 예. 네. 왜냐면 뭐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제 영어로 된 부분을 설명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많이 익숙해져 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거 보고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예. 네. 뭐 사이오닉 스톰은 뭐 번개 지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름 써놓은 게 있는데 저도 봤는데 뭐 번개불 뭐 이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만큼 네. 이제 아직까지 뭐 스타트가 출시된 것도 아니고 네, 예. 네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나오다 보니까 네. 입에 붙지 않는 것이 사실인데 뭐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훌륭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겠죠. 예. 우리 프로그램은 뭐 삼각형 생물 아니 뭐 있었어요. 아 이게 기억 아 뭐 다 나와 이제 예. 나오겠죠. 네. 한국말로는 다 나오겠는데 짜증이 나네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니까 네 예, 코어가 돌아옵니다. 네 뭐 양수 오 아둔 신상호 신상호 아둔 코어 네. 돌리면서 아둔 예 아 로보틱스 하태준 분위기 좋아요. 예. 네 확 갈리는데요. 네 하태준 선수가 일단 로보틱스를 정상적인 타이밍에 올렸기 때문에 예 이 다크 템플러 물론 뭐 아둔만 딱 완성시키고 게이트웨이
쫙 늘려가지고 발업 찔러 한 타임에 뽑아내는 빌드, 오랜선 빌드도 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냥 다크템플로 한두 번 찔러주면서 앞마당 멀티 할 생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한낮의 달을 들고 계십니다. 예. 아, 이 정도 타이밍에 이제 다크템플러가 나온다고 본다면 지금 하태준 선수가 로보틱스가 좀 빨리 올라갔거든요. 네. 다크템플러가 하태준 선수 들어가서 뭐 쓸기도 전에 사실 옥저버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네. 자, 일단은 대비책은 세우고 있긴 한데, 자, 신상호 선 얼마나 꼼꼼하냐가 이제 또 중요하죠. 신상호 선수가 뻔히 보이는데 막 찌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빈틈을 노려서. 네, 그렇죠. 일단 뭐 사이버네티스 코어에서 계속 빙빙빙 불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예, 뭐 진력과 드라고 뽑아는 병력으로 찌르면서, 예, 다크템플러를 난이비 목적이 아니고 그냥 공격력 극대화라는, 어, 네, 그런 용도로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암살용이 아니라.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요. 네. 하태준 선수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옵저버가 너무 빨리 나오기 때문에요. 그 뭐 시간차로는 다크템플러에 대한 방어, 이것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옵저버 나오는 즉시 뭐 진출하면 상대 체제 파워하고 나서 드라곤 진출해도 상관없거든요. 네. 그것만 버티게 되면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태준 선수 나쁘지 않죠? 예, 좋아요. 네. 네.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그렇습니다. 자, 다크템플러 나왔는데, 아, 도착할 때쯤에, 아니, 그 전에 이미 옵저버가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드라곤만 꾸준하게 나온다면 하태훈 선수가 제 신상훈 선수 멀티 먹을 때 무조건 밀 수 있겠고요. 네. 그런 상황 나온다면 신상훈 선수는 하이템플러보다는 드라곤을 막아야 되는데, 하태준 선수의 선택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자, 프로브와 옆으로 스쳐 지나왔는데, 봤어요? 예, 봤는데, 로보틱스가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이 한 마리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거예요. 와, 나왔네요. 나와서 네, 나와요. 대기하고 있어요. 자, 네, 프로브가 지나가면서 꾸물꾸물대는 걸 본 것 같습니다. 뭐야, 옵저버가 나와 있어 벌써 이렇게. 자, 이 신상호 선수, 야, 이게 쉽지 않겠는데요? 예. 아, 저, 예, 드라우는 좀 뒤로 빼주면서 딱 닭과 도착했을 때 무빙샷을 한 마리 잡아줬어야 되는데 좀 이러시기? 아쉬웠고요. 이러시기? 넘기기 한 방에 돼야 돼요. 안 그럼 말려요. 한 방! 한 방! 예, 넘어갔어요. 넘어갔습니다. 자, 네,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돼요. 네, 이 다크템플러가 아, 그냥 기다리네요. 아예 그냥 시간차를 주겠다라는 생각. 예, 아주 좋습니다. 요 앞에 있는 이걸 내 걸 따라와요. 따라와. 유인왕, 유인왕인 거죠? 자, 네. 아, 진짜 같네요. 네, 그 이상하거든요. 예. 네. 앞에서 얼씬얼씬 모습을 보여주는 게 수상하긴 해요. 네. 야, 이거 옵저버로 상대방의 지역까지 사사치 훑어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리버가 먼저 나왔고, 네, 트리버까지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셔틀 딱 동반해가지고 공격 한번 시도하게 되면은 상대방 신상호 선수가 하이템플러가 나와있다 하더라도 공격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이 하태준 선수가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예. 경기 운영을 하태준 선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많이 갈린다는 거예요. 아, 신상호 선수가 집요하게 빈틈을, 예, 지금 빈틈을 찾고는 있는데 신상호 선수도 조금 답답한 마음을 느껴요. 왜 이렇게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야? 우직하게! 조금만 움직여주면은, 다크템플러 한 마리 숨은 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예. 아, 참 외모와 어울리는 경기라고 써요. 우직하게 그냥. 저 근데 옵저버가 좀. 자, 빗겨나와 있죠? 빗겨나와 있. 아, 눈치 살피고 있어요, 지금. 어? 봤어요, 예. 감 좋은데요? 아, 지금 우선은 저 리버는 떠나서 견제 한번 본진을 한번 떨궈서. 네. 킬 한 방 날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 쪽을 치는. 네. 이렇게 왜 콤보를 짜야 되는데요? 야, 옵저버가 그냥 앞마당 쪽에 자리를 잡았네요. 네. 말뚝이 말뚝. 네. 그렇게 안 한다면요, 하태훈 선수가 무리하게 들어가다가 스톰 얻어맞고 병력 녹으면요, 지금 유리했던 거 다 고스란히, 네, 신상호 선수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타이밍 많이 뺏겼어요. 네,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옵저버는 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공격은 하지 않을 것 같네요. 예. 야, 이게 딱 먹기 전에 드라곤 한번 거세게 몰아붙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자, 셔틀과 함께 움직이고는 있는데요. 네. 발견을 했습니다. 역다크. 차. 예. 네. 예, 역시 여의치가 않아요. 좀 내리기 뭐 하죠? 예. 뭐, 리버 한 마리 있으면요. 다크 두 마리 태워가서 스캐럽으로 좀 캐논을 1.4 해주고, 다크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네. 다크아컨 하태준. 예. 만화가 굉장히 많이 차있는 신상호 선수의 하이템플러이기 때문에요, 좀 이용을 해보겠다라는 생각. 5초 다크 가다 말아요. 예. 그래도 잡아내려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예. 옵저버 동반해서 좀 이제 쫓아갈 만한데.
예. 이게 정말 서로 징그럽다라고 할 것 같아. 정말 징그럽게도 드라군 있고, 이거는 뭐 징그럽게 자크텔라 거기 서 있구나. 무직하네요, 정말. 기다려려면 예. 끝도 없이 기다릴 선수예요. 뭐 말씀해주신 대로 잡아줘야 되는데요, 가서. 예. 네. 또 가죠. 예. 하이템플러는 이제 뭐 드랍을 위해서 셔틀이 있는 곳까지 좀 스물스물 이동을 하는 것 같고. 아, 가네요. 예, 잡으러 갑니다. 어, 근데요, 좀 센터 쪽이 지금. 센터의 병력이 하태준 선수 병력. 셔틀 어딨나요, 셔틀? 아! 예.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저거 잡혔으면요. 예. 어, 큰일 날 뻔했어. 예. 자, 이거 오히려 이제 신상호 선수의 게릴라 타임이 좀 온 것 같은데요. 예, 예 하태준. 신상호의 셔틀이 나가고요. 예, 하태준 선수는요, 저 리버 한 마리와, 아, 리버는 내려놔도 되고요. 하이템플러 드랍을 가면서, 운영을 도모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카칸이 있기 때문에요. 상대방이 예. 공격 온다 하더라도 다카칸으로, 예, 피드백으로 하이템플러 잡아주면 병력에서 안 밀리거든요. 자, 슬그머니, 테라를 노리고 있는 신상호! 자, 하이템플러면 떨어지자마자 풀어볼 몰살이에요! 반응이 좋죠! 이거 아직 한 방 정도 더 있거든요. 예. 앞마당 안 되는데 맞들어 까야 돼요. 이제는 맞들어 까야 돼요. 어플피 많이 입었고요. 하태준 선수 14킬. 예. 그리고 상대방의 본진에 좀 가장이 상대방의 대처가 다 완벽히 돼 있어서 오히려 가지 못했고 오히려 예. 하이템플러 드랍에 의해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태준 선수 계속해서 시간 끌리다가 상대방에게 좀 이득만 내준 골이 돼버렸어요. 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시간을 주면 안됩니다. 어? 야, 아까 그 다크가? 결국 예, 저 다크는 아예 확인을 못했던 것 같아요. 오, 예, 와. 예. 시간을 지금 많이 줬기 때문에요. 지금 다 극복한 상태예요, 신상우 선수가. 야, 셔틀을 쫓아다니고 있는 옵저버고요. 네. 아직 안 가고 있는 그 신상호 선수의 셔틀입니다. 다시 한번 재차 노릴 수 있습니다. 테러. 아, 이거 오히려 하태준 선수가 게릴라 플레이를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타임이 있었는데 그 타임을 넘기다 보니까 상대방의 드랍에 의해서 오히려 자신이 피해를 입은 상황. 여성식 좀 멀티를 가져가 있긴 하지만 동갑니다. 동갑니다. 분명히 떨어져요. 한 바씩 한 바. 하태준 25킬. 대처를 아예 못했어요. 반응을 못했습니다. 아, 초반의 유리함을 예, 왜 잡지 못했나요? 그게 형으로 압박을 가도 됐고요. 형 왜 그러세요? 예, 셔틀이 셔틀 하나 뽑아가지고요. 네. 예. 드라군을 노동 드랍으로 실어가지고 본진을 이렇게 노리게 되는 상황이 나왔으면은 신상우 선수도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너무 착하네요. 예, 병력이 좀 많거든요. 이거 트리버가 아무리 껴있다고 하지만 사이로 스톰이 안 돼도 4방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싸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승리를. 먼저 템플러부터 잡아주는 게 필수예요, 필수. 예, 그렇기 때문에 다카카드를 생산한 거거든요. 자, 피드백 잡을 수 있을까요? 질러 하나 내 던져주면서 템플러 잡아줘야 돼. 안 그러면 병력에서 밀리고 있어야 돼. 예, 얘는 또 여기서 예. 프로보다 한번 몰살이 됐었기 때문에 자원을 수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트러블이 있을 거고 그 트러블은 그 물량으로 환산이 되는 그 자원이 많이 손해를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신상우 선수 물량에서도 점점 앞서가고 있어요. 이거 한번 전투 적극적으로 신상우 선수가 이끌어도 될 것 같은데요. 공이력도 있는 신상우 선수. 예, 하태준이 아칸의 숫자가 좀 더 많긴 하지만 그 숫자를 제압할 수 있을 만큼의 질럿과 드라곤 가장 중요한 사이오닉 스톰을 남발할 수 있는 하이템플러가 많이 있습니다. 하태준 선수가 진짜 당황해서 피드백이라도 못 날리는 상황에 나오면 큰일 나고요. 예. 신상우 선수는 사이너스터 뿌려주고 잡혀 상관없어요. 뿌려주기만 하면 양에서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아, 이거 하태준 다카아칸 사용을 잘해줘야 돼요. 자, 맞닥뜨릴 것 같은데 한번. 자, 질러 먼저 던지면 소주 던지면 사이너스터이 모여있습니다. 먼저 맞았어요. 피드백 한번 터트려 내고 피드백. 자, 이렇게 되면 신상도 탄력 받고 그냥 쭉쭉 내려가죠. 피드백 뭐 하이템플러 잡고리도 없어요! 못 잡아요. 예, 체력이 없습니다, 다카칸이. 아, 하태준. 그럼 탄력 받고 그냥 내려갑니다. 싸움자 신상호는! 다카칸 조금만 때리면 터지거든요. 사이언스톱! 다카칸이 신상호보다 잘 싸워주고 있고요. 그래, 한번 썼습니다. 한번 썼어요, 그래도. 예. 아, 그래도 언덕을 치고 싸웠기 때문에요. 한번 버틸 수가 있었고요. 네, 신상호도 지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유일한 거죠, 유일. 네, 2보 전진을 위한 1보케예요. 아, 정말 이게. 네, 손이 많이 가는 상황 다카칸이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들었는데 사실 100%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하태준 선수는 셔틀을 통해 상대방의 자원을 캐고 있는 풀업을 좀
자신이 당한 만큼 그렇죠. 예, 돌려줘야 어찌가든 센터 싸움에서 승산이 다시 생기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가다가는 결국 신상우 선수의 물량 그리고 질적인 면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멀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예, 사이너스톰으로 25마리 프로버가 잡혔던 것이 저 미네랄 멀티 차이거든요. 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타이러 하나까지 먼저 소환해 놓고 있는 신상호 선수입니다. 예, 병력 조합을 워낙 잘 해놨기 때문에 한 번의 전투에서는 밀리지 않았던 건데 예. 업그레이드도 지금 신상호 선수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싸움은 장담하기 힘듭니다. 아, 토끼볼이 나서죠 이제. 뒤쪽에 질러 다크 이거 다크 템플러를 상대 면 멀티 견제용이고. 자, 병력 어딘지 봤기 때문에 신상호 선수는 병력 재정비하고 더욱더 좋은 전투를 이끌어낼 수 있죠. 스톰 먼저 맞으면 네. 절대 못 이깁니다, 태준. 네, 스톰 뿌리기 위해서 소수의 병력과 스톰, 함께 스톰. 가는 거고요. 자, 반응을 보여야 되죠. 몰려오란 뭐, 얘기죠. 자, 스톰! 다 뿌렸어요! 맞으면 안 되는데요. 뒤에 또 템플러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신상호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크 템플러 이런 식으로 상대방 추가적인 멀티를 견제하기 위해서 내려왔고 자신은 그러는 동안 미세나 멀티 한 지역까지 더 돌리게 되면은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게 되는 예, 겁니다. 그렇죠.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하태준. 신상호 선수는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한번 뿌려주기 위해서 움직임 보여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하태준 선수가 뿌려주는 이건 별로 예 피해는 아니고요. 하태준은 싸울 거면 확실히 싸워야 됩니다. 멀티가 이제 하나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사이오닉 스톰을 효과적으로 날리면서 자신의 병력 피해만 있게 됐거든요. 다크 템플러에 의해서 추가적인 멀티도 쉽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 한 번의 전투를 어떻게든 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 전투는 하태준의 압승으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전투하면서 시간도 샥 날아가가지고 네 그것보다 좋은 플레이는 없는데 네. 그런 플레이 안 할 거라면은 단장의 능선을 이용해야 되는 잘 예. 이용해야 돼요. 이게 만화 업그레이드가 만약에 되어 있었으면 지금도 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화 업그레이드가 안 됐으면 지금 만화 안 차있어요. 악한 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진영 자체도 신상호가 좋죠. 아, 그리고 본디에 또 악한 한 마리가 있었어요. 악한 지금 돌이 돌고 있습니다. 악한 나와요. 점령당했습니다. 점령. 앞뒤로 샌드위치 당하고 있는 하태준이에요. 스타 기준! 무너지네요. 스타크즈가 3위 랭크에도 스타크즈가 무너집니다. 예, 아 사이언스톰 두개나 뿌려보지만 상대방의 병력이 워낙에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사이언스톰에 의해서 제압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예, 업그레이드를 마쳐왔습니다만은 서서히 영웅이 풍기되고 있는 하태준. 예, 신상호 역시도 확신이 있고 강력하고 힘있는 플레이 보여주네요.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하태준 선수입니다. 네. 입성하고 있는 신상호. 그리들의 힘이 바싹 들어가 있습니다. 네. 못 뒤겨, 뒤집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못 뒤집어요. 양 차이가 너무나. 진짜! 신상호 선수! 야, 이 스트롱! 네. 괜찮은데요? 그렇습니다. 역시나 오늘 출전한 신희승, 신상호, 박상호, 우리가 첫 세트에 나서서 경기 패배했지만 정명호까지 이스트로는 이렇게 시즌 내내 꾸준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모든 선수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렇지 결국에는 이렇게 이스트로의 팀을 이끌어가는 구성원들이 모두 잘해준다면 분명히 다음 시즌 아주 좋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